테리의 헬로 토이. 고정. 베리 머리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어때요? 레진아트로 만든 나만의 산리오 핀. 베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틸에서 톡톡 싸온 장난감은 바로 짜잔, 산리오 레진아트로 만드는 악세사리 메이커 그리고 키링 메이커예요. 그럼 베리와 함께 이 메이커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그럼 상자를 빵빵. 상자를 뜯으면 먼저 액세서리 메이커부터. 여기에는 폼폼 프링과 키티가 그려져 있는 캐릭터 파우치가 있고요. 이 액세서리 메이커에는 폼폼 프링과 키티가 주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스티커에도 키티, 귀여운 폼폼 프린이 안녕! 그리고 여기 리본 파츠랑 양면 테이프, 클리어 타이, UV 램프. 뭔가 손등같이 생겼어요. 친구들, 레진아트를 굳히는 UV 램프는 눈에 절대 절대 쏘면 안 된다고 해요. 조심조심. 반짝반짝 투명 레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몰드가 있는데요. 뭐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길쭉하게 가로로 길쭉한 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귀엽게 큼직큼직하게 있네요. 그리고 친구들 여기 보니까 짜잔, 베리가 직접 꾸며서 만들 수 있는 반지도 있어요. 여기에 또, 우와 이건 뭘까요? 아, 이렇게 뭔가 학생증을 달고 다닐 수 있는 목걸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직접 만든 몰드 파츠로 꾸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키링 메이커도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키링 메이커에는 주 캐릭터가 산리오랑 마이멜로디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캐릭터 파우치에도 산리오랑 마이멜로디가 이렇게 탑을 쌓아서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죠? 그리고 스티커에도 시나모롤이랑 마이멜로디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친구들! 핫! 됐다! 짜잔! 우와 이거 진짜 예쁘죠? 키링이랑 같이 매달 수 있는 파츠들. 다른 키링도 있다. 이거는 뭔가 시나모롤을 연상시키는 색깔의 파츠들이 모여있죠? 그리고 여기에 클리어 타이는 색깔이 또 다른 색깔이에요. 이렇게 하얀색과 파란색. 몰드는 어떤 모양이 있는지 볼까요? 이거 되게 신기한 몰드인데요? 보니까 뭔가 여기 가운데가 뻥 뚫려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몰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산리오 캐릭터들이 모여있어요. 그럼 빨리 본격적으로 액세서리랑 키링을 만들러 가볼까요? 슝슝! 자, 그럼 지금부터 키링과 액세서리를 만들어볼 건데요. 뭐부터 만들지 얘들아? 키티! 키티부터 만들어주세요. 그럴까? 우리 그런 깜찍한 키티의 반지를 만들어보는 거 어때? 좋아요 좋아요. 좋았어. 그럼 키티 반지 만들어볼까? 자, 그럼 우리 키티가 좋아하는 키티 몰드를 한번 찾아보자. 아, 근데 반지에 들어가려면 알맞은 사이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그치. 여기에는 뭔가 알맞은 사이즈 반지에다가 놓기에는 다 너무 큰데? 이만한 걸 반지에 넣을 순 없잖아. 반지는 이만한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키티 파츠로 먼저 만들어주는 건 어때? 그리고 키티 몰드를 이용한 거는 다른 걸 만들어주는 거지. 좋아요. 그러면은 먼저 몰드를 선택해봅시다. 누가 키티인가? 여기 있는 거 어때? 좋아요 좋아요. 그건 키링으로 만들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키티의 몰드를 채워줄 건데요. 짜잔, 여기 투명한 거를 우리 레진을 넣어줄 때는 공기가 안 생기도록 잘 밀착해서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득 채웠다. 근데 마냥 투명하면 재미없으니까 파츠로 꾸며주세요. 알겠어. 어때 키티 마음에 들어? 여기에다가 이제 레진아트 UV 램프를 비추면은 이게 점점 굳어질 거야. 그럼 내가 UV 램프를 써볼게. 자, 이걸로 이 부분을 3분 동안 비춰주면 돼. 자, 그럼 얍! 친구들은 이 UV 램프를 절대 눈에다가 쏘면 안 돼요. 우리 키티가 이렇게 UV를 쏘는 동안 베리는 키티 반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 키티 잘하고 있어. 키티 반지는 쉬울 것 같아. 여기에다가 양면 테이프만 붙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떼어서 양면 테이프를 떼어내고 여기에다가 캐릭터 파츠를 붙이면 손쉽게 키티 반지 완성! 베리가 한번 껴볼게요. 우와 귀여워! 키티 키티 어때? 우와 진짜 잘 어울린다! 얼른 나도 이거 붙여서 키링으로 만들 거야. 화이팅 화이팅! 그러면은 우리 키티가 하고 있는 동안 베리는 또 여기 머리핀을 만들어 볼 건데 이번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 볼까? 자요 자요!
더 갈래요. 오케이, 좋았어. 시나모롤로 우리 머리핀을 만들어볼까? 짜잔. 어, 세상에 시나모롤이 없잖아. 마이멜로디로 바꿔야겠다. 우리 마이멜로디가 좋아하는 하트가 있는 머리핀 레진아트로 꾸며줄 건데 여기 있는 레진아트 투명한 걸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마이멜로디를 채워줬는데 이번에는 같이 스티커를 이용해서 꾸며줘보려고요. 여기 있는 마이멜로디 스티커로. 내 마이멜로디 괜찮아? 좋아, 나는 핑크색이 들어간 건 모두 좋아. 그럼 여기 레진아트를 먼저 채우고 그리고 스티커로 우리가 지난번 만들어본 결과 파츠는 적당히 있어야지 이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파츠인지 레진아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오케이. 자, 이번엔 마이멜로디가 이 UV 램프를 이용해서 또 3분 동안 구워줄게요. 베리, 나만 믿으라고. 자, 그럼 우리 또 키티가 하고 있는 건 잘 되고 있나 볼까? 오, 완전 잘 굳어졌어.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구워주려면 이렇게 뒤집어서도 조금 더 3분 동안 구워주는 게 좋대요. 키티, 또 부탁해. 오케이. 레진아트 공장 가동. 베리는 또 그러면은 그동안 다른 레진아트 몰드를 또 채워놔야겠어. 한시가 바빠. 만들어야 돼. 시나모롤도 만들어줘야죠. 여기 키링이 있는 부분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시나모롤 안에는 뭘로 채워줄까? 나는 파란색 크리스탈 파츠. 오케이. 이거 말하는 거지? 여기 있는 크리스탈 파츠. 오, 완전 시나모롤이랑 잘 어울리는 색깔의 파츠야. 어, 그런데 보니까 이 키티 파츠가 자꾸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베리, 레진아트로 묻혀서 굳히면 붙지 않을까? 오, 좋은 방법이야. 투명 레진을 여기다가 한 다음 파츠를 올리고 이 UV 램프로 잘 쏴주면 되지 않을까요? UV 램프로 잘 구워주면 이대로 반지가 붙지 않을까요? 잠깐! 이걸 너무 많이 구우면은 노래지니까 빨리 뒤집어줘야 될 것 같아요. 살짝 노래졌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쁘니까. 짜잔! 우리 레진 구워서 잘 붙게끔 베리가 이렇게 굳혀줬어요. 그러면은 절대 떨어질 일 없겠죠? 짜잔! 키티 반지 완성! A few moments later. 짜잔! 키티랑 마이 멜로디 핀에 붙일 레진아트 완성! 근데 여기 약간 베리가 너무 많이 구워서 노랗게 변했거든요? 친구들은 딱 3분 3분 잘 지켜서 하면은 더 예쁜 레진아트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베리가 꾸며주고 싶은 게 있어. 이런 파츠들이 있었잖아요. 마이멜로디한테 여기 분홍색 리본을 달아주면 또 귀엽지 않을까요? 여기도 레진아트를 이용해서 여기 원래 리본이 있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파츠를 달고 구워주는 거죠! 예쁘게 구워진 마이멜로디의 리본도 완성! 그리고 친구들, 여기 키티에도 살짝 여기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도 레진아트로 채워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베리가 스티커를 한번 넣어볼게요. 리본 스티커를 여기다가 넣어서 이것도 레진아트로 채워주고 키티도 앞면 채운 레진아트 완성! 예쁘죠, 예쁘죠? 이렇게 완성된 레진아트로 이번에 여기 핀에다가 고정시켜줄게요. 이것도 레진아트를 이용하면 더 잘 굳히겠죠? 만든 레진아트를 위에다가 고정. 양손 UV 램프! 권법! A few moments later. 이렇게 해서 진짜 레진아트로 만든 우리 산리오 핀 완성! 베리 머리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어때요? 레진아트로 만든 나만의 산리오 핀! 그 다음 여기 있는 키티도 키링으로 빨리 만들어줘 볼게요. 키링을 여기 동그라미 안에다가 넣어서 짜잔!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주 귀여운 키티의 키링으로 만들어졌지요. 우리 시나모롤 것도 키링을 넣고 잠궈주면 내가 만든 시나모롤 키링 완성! 우리 친구들, 베리가 아까 이거 목걸이처럼 한 게 마스크 스트랩이더라고요. 베리가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친구 베리가 이렇게 이 키링으로 만질만한 고리가 있는 레진아트를 만들어봤는데요. 어때요? 베리 진짜 잘 만들었죠? 이번에는 짜잔! 이 마스크 트랩에다가 이 클리어 타일을 이용해서 여기 키링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달아줘서 꾸며줘볼게요. 이렇게 케이블 타이에다가 만들어서 길어진 케이블 타이, 클리어 타이는 잘라줄게요. 짜잔! 이렇게 다양한 레진아트로 만든 산리오 친구들을 마스크 스트랩에다가 달아봤어요. 이렇게
해서 짜잔! 이렇게 하면은 산리오 마스크 스트랩 완성!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더 귀엽겠죠? 친구들! 오늘 이렇게 해서 산리오 마스크 스트랩, 머리핀, 반지, 짤랑짤랑 키링까지 모든 액세서리를 만들어봤는데요. 어땠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베리는 이렇게 레진아트로 나만의 키링과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짜잔! 키티랑 마이멜로디 핀에 붙일 레진아트 완성! 근데 여기 약간 베리가 너무 많이 구워서 노랗게 변했거든요? 친구들은 딱 3분 잘 지켜서 하면은 더 예쁜 레진아트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마이멜로디한테 여기 분홍색 리본을 달아주면 또 귀엽지 않을까요? 여기도 레진아트를 이용해서 여기 원래 리본이 있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파츠를 달고 구워주는 거죠! 레진아트 공장 가동!